얼마 전에 너무나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가수이자 배우인 설리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악플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니냐라는 네.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계기로 자정이 좀 일어나야 된다는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악플러 강력 처벌과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글도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진리법을 만들어달라는 청원은 참여인원 만 명을 넘긴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민 중 10명 중 7명이요. 온라인 댓글 실명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굉장히 소통하기 편리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그 소통이 점점 활발해질수록 익명성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악성 댓글이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런데 네. 정말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게요. 동료 연예인들이 남긴 추모 글에마저 악플이 달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룹 걸스데이의 멤버인 미나 씨가 설리 씨를 추모하는 글을 남겼는데 그 글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내용의 악성 댓글이 달렸고요. 결국 미나 씨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신고하겠습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정말 이해하기 네.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지 막막하기만 한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악플 방지법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요. 일단 그 댓글 실명제는 정말 빨리 좀 실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표현에는 분명히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에 또 책임 또한 뒤따른다는 거를 좀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네요. 네. 네. 개인적으로 또 설리 씨를 굉장히 좋아했던 네. 팬이었는데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가슴이 아픕니다. 네.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슈 더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